어린 시절 우치하인 쪽 최후의 생존자이며 나루토와 함께 제7반의 닌자로서 성장한 우치하 사스케는 자신의 일족을 몰살한 우치하 이타치를 죽이기 위해 오로치마루와 함께 나뭇잎 마을을 탈주하게 됩니다. 이후 사스케는 그토록 바라던 우치하 이타치와의 결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오비토를 통해 과거 이타치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이타치의 눈을 이식해 전설의 동술 마나경 사륜안을 개안하게 됩니다. 이어 사스케는 이타치를 이용한 단조를 죽이고 복수에 사로잡혀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던 중 제4차 닌자대전에서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이타치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나아가 마다라와의 싸움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육도선인의 힘으로 유니안을 개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유니안을 개안한 사스케는 육도의 힘과 구미 차크라, 선술의 힘마저 습득한 나루토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나루토와의 최종 결전 이후 사스케는 그동안의 숙제의 뜻과 함께 마을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스케 또한 나루토처럼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우치하 마다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강의 닌자가 되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루토에서 굉장히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스케는 우츠츠키 킨시키와 모모시키와의 대전에서 활약한 것을 제외하면 애니메이션 우츠츠키 우라시키와의 결전에선 차크라를 빼앗기고 이후 전투에서도 이전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또한 최근 이어진 이시키와의 최후의 결전에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성공시키지 못한 채 이시키의 샌드백이 되어버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분명 이시키가 지금까지 등장한 오치츠키 일족 중 역대급 체술과 상대하기 까다로운 공수를 지녔음에도 사스케는 검술과 치돌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유니안의 능력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 S랭크 슬퍼 기린이나 유니안의 지폭천성 등 아직까지 발동하지 않은 술법이 남아있지만 이시키와의 2차전 대결에서 단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한 점은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강해진 사스케에게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사스케도 나루토처럼 죽음을 각오해야만 이시키를 상대할 수 있는 비장의 술수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최후의 기술을 사용한 나루토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니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술법 윤회천생술을 사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 짊어졌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강해진 사스케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사스케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